반가 반가. 어제 밤까지 방송하고 일어나니까 방송 킬 시간이라 켰습니다. 페인의 삶 좋고요. 자, 블랙가드 이어서 가야죠. 블랙가드 이어서 가기 전에 스토리 한번 보고 가죠. 교도소 인연으로 파티를 맺은 주인공 일행, 지들도 나쁜 놈들이면서 악직참을 시연하게 하는데. 과연 이 게임의 정의는 존재하는 것인가? 스팀에서 부정한 게임을 긍정하며 끝낼 수 있는 것인가? 아, 말 그대로 못된 놈들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게임입니다. 너무 게임이 이상해요. 분명히 못된 놈들이거든요. 근데 막 좋은 놈 코스프레를 하기 때문에 게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막 갔어요, 맛이.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잠시 먹고 올 겁니다. 먹고 와야겠다, 이거. 가자. 멤버가 한명 꿀리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 다 죽이기만 하면 돼 이거? 설명이 없냐? 그냥 시작해 버리냐? 당황스럽게. 들어와. 당연히 거미줄 있겠죠? 불러서 죽이죠. 배수진을 치고 다 죽여. 그렇지. 네가 가는 부분이야. 동물 추가가 있으니까 이 녀석으로 갑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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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s next? 그렇지. 야, 왜 이렇게 많이 때리냐, 얘네? 그렇지. 야, 왜 이렇게 많이 때려? 미쳤나봐. 그래, 압살인데, 이 정도면? 왜 글로 갈 거야, 얘네? 그렇지. 아, 미쳤어. 졸라 쎄. 당황스럽네. 이 정도는 알줄 알았는데. 강타. 안 죽었어. 파란색 나와서 죽은 줄 알아, 순간적으로. 제법이야. 어우, 제법이야. 오케이. 아, 너무 쉽잖아. 에이비 100 빨아주고요. 마법사만 못 먹었네요. 하지만 마법사는 안 먹어도 됩니다. 별로 죽고 싶지 않아. 혼자 간 녀석 따위 아무래도 좋아. 망했다. 당연히 쉬울 줄 알았어. 잠깐만. 아까 쉬웠길래 당연히 쉬울 줄 알았어. 계속 내려오는 부분이냐, 설마? 아니지? 오, 개징그러. 찔러야 된다. 열심히 찔러야 된다. 10 데미지요? 아, 잠깐만. 너무 많은데? 좀 많이 많은데? 데미지가 센 놈들이기 때문에 체력은 일단 아까 걔 30짜리 애들보단 낮아요. 얼굴 옆에 별이 붙어있네요. 저 거대한 놈은 내가 약간 부담되는데? 저런 거미는 처음 봐. 거미 자체가 세기 때문에, 야, 이거 느낌 쎄하다. 작은 거 먼저 잡아야 되나? 아니지? 설마. 야, 턴. 아, 야, 잠깐, 이거 좀 불안한데? 음마 거미 먼저 잡아야 되는데. 많이 망가지긴 했어요. 상처도 많이 입었고. 잡겠는데? 아, 그게 안 맞나요? 아, 수준. 피했어. 잘 피했어. 잘 피했어.
아직 오래는 턴이야 이렇게 되면. 몰라. 사이에 껴서 약간 불안하긴 한데. 야 저거 창 진짜 좋다 진짜. 찌르는 범위가 예술이야. 망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일단 이제 죽이는 거 확정이고. 부적은 죽여야 사니까 죽였고. 법서부터 지켜. 큰일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아니 일단 찔러봐. 그렇지. 잘 생각하자. 이쁘게 생각하자. 이쁜 생각만 하자. 자 75% 일단 들어갔고요. 아 이거 위험한데. 진짜 질 수도 있는데 이거? 말하자마자 하나도 안 맞네요? 좋고요. 왜 이렇게 잘 싸우냐? 밑도 끝도 없이. 이거 뭐냐? 그렇지. 그렇지. 저게 안 맞으면 이걸 만다는 포석. 그렇지. 야 딜 좀 보소. 미쳤는데? 아 그래 원래 안 맞으면 스택이 쌓이는 법. 슬롯머신이야 슬롯머신. 야 진짜 너무 세다 쟤는. 동물하기 최고야. 이제 인간형 좀 나와줘야 돼. 아 이제 30이구나 좋아. 이미 이겼죠? 여기까지 와버리면. 왜 이렇게 잘 피해? I'll kill you all. I kill you. 맞춰라. 야, 간단하다. 야, 200이라고? 너무 아름답다. 마녀는 안 먹일 거야. 마녀 너는 이미 눈밖에 났어. 다시 때려주고요. 3연속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쳐줘야겠죠. 그리고 좀 업글 좀 하겠습니다. 아 나 왜 대체 안 배우고 온 거야 미개하게. 왜 안 배운 거야. 군사 이미 찍어버렸다고. 동물학을 배워야 된다고. 일단 넘겨. 쟨 저렇게 저 우월하신데. 지금 줄만한 게 없죠? 딱히. 주도권 가져올 만한 거 있어? 직관이야? 아 직관 찍어야겠다 이거. 나중에 주도권 받아야 되니까. 아 이거 너무 알못으로 해버렸어 게임 진행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버렸어. 아 드래곤도 좋고 말이야. 근데 이게 도둑 계신 픽스가 우리를 정직한 죄인으로 만들고자 한다. 교활한 자 승리한다. 당연히 클린턴 아니어지겠지 내 생각에. 왜냐면은 다 찍었으니까. 누군 이젠? 그냥 이렇게 셋 잡는 게 다야? 만화도 없는데 얘네? 그냥 다 싸우면 되는 거야? 저 보니까 안 맞는 데까지만 가. 너 쏘는 거야? 누구 어떻게 사야 되냐 이거? 뭐 길 이렇게 만들었냐? 이게 안 맞아? 얜 맞고요? 그렇지 아프겠지? 어디 가냐? 뭐 하는 거야? 저 왜 저리로 가는 거야? 아 뭐 이유가 있어 저리로 가는 거야? 통찰. 아 거미줄 이용해 싸우려고? 못돼 쳐먹은 것 봐라. 통찰해. 여기서 쏘면 될 것 같은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다이렉트야. 누가 맞던 놈이냐? 제가 맞던 놈이야? 아이씨 앞에서부터 깎아내. 그렇지. 몸깡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냐?
쟤만 노리면 될 것 같은데 얘로는? 예, 인간은 약하죠. 되게 중2병스러운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래 동물학이 돼 있기 때문에. 아 너 뭐 어디야 일로 못 가? 아 병신. 군사학은 많이 찍혀있기 때문에 인간 상대로 아주 강력하죠. Who's next? 아, 소비 없이 잡아줍니다. 뭐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는 뭐 가볍죠 뭐. You there, please help. Not ever. Remember that. Why won't anyone? 여자를 풀어주거나 그냥 외면하세요. 모든 동료들과 함께 돌머리 뒤쪽으로 건너세요. 돌머리 뒤쪽으로 건너라고? 잠깐만 잠깐만. Look. 돌머리 뒤쪽으로 건너라. 이게 무슨 말이야? 돌머리 뒤쪽? 돌머리는 뭐야? 돌다리 얘기하는 건가 이거? 저 돌다리야? 아 저기라고? 일로 가라고? 아 이게 돌머리구나? 구해주지 뭐 까짓 거 뭐. 잘 세이브하고 왔는데. 함정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다음 한 판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9번 창제비 가. 이거 위험하다. 넘겨야 된다. 그렇지. 법사가 없네요. 보기와 다르게 난 쟤 법사인가 법선인 줄 알았는데 방패는 뭔 짓이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창제비 두 턴에 전사, 전사를 입고 막으면 되죠. 던지는 거 받아내고요. 찌르기가 아프니까 분산해. 야 찌르기 세 번이야? 미쳤네. 이거 궁수턴 들어. 아 야 그걸 처음 맞으면 어떡해. 당혹스럽게 때려. 얘는 인간 환정인가 보다? 군사하게 통하네. 찔러주고요. 콕. 야 너무 세다. 너무너무 세다. 이 녀석 창제비 더러운 창제비 맞춰줍니다. 아 창제비 둘이야? 똥같은 놈들. 잡아. 그렇지. 보내야 됩니다. 얘. 창제비 앞으로 가. 마나 많이 잘 아꼈죠 지금. 너무 각 좋은데? 아 포이즌은 아니죠. 잠깐만요. 야 포이즌은 아니야. 난 그거는 상정에 놓지 않았어. 벨트에서 포이즌 꺼내. 무기향유. 아 포즈는 해볼 게 없네. 됐어. 나중에 힐 줘보. 어쩌겠어 뭐. 마나도 살짝 아껴주고요. 돌아와. 힐 좀 해줄까? 7번 저거 아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 I've been poisoned. 다 풀렸고 하긴 가야지 뭐 반응이 뜨겠지 쟤는? 나와. 어 너 잠깐만 수업하고 있어. 아니 아니야 쏘자 그냥 지금. 못 쏘네? 수업하고 있어. 아 근데 굳이 필요할까? 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가자 그냥. 통찰력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여자 일로 가면 안 돼? 절로 가야 돼 무조건? 마나도 없고 당연히 할 줄 아는 거 없겠죠? 그냥 숨만 쉬는 존재 같은데. 야 저 가면 풀리는구나. 제법이야. 이거 버프 없이 가겠습니다. 어 좋아.
3명 정도는 버프 없어도 문제 없겠지 뭐. 볼토 잡을게요. 아 이거 맵 구성 좀 봐라. 구성 아주 알차. 이쪽까지만 나가는 길이 하나야. 더럽게 시리 말이야. 아 나 저 뒤에 있네 맞추고 싶은데. 일로 와봐. 그렇지. 뒤에서 활질이 나는 창질이 나는 녀석 해치워주고요. 야 젤 노리러 가? 제법 건방지구만. 어 야 잘 피하죠? 얘도 짬밥이 있을텐데 저정도 피해야지. 뭐하길래 치지도 못하냐? 에이 이건 아니지. 쭉쭉 가! 거진 풀피야. 아 나 쟤 맞춰야 되는데 저 애매하게 있는 거 봐라. 일로 와봐. 내가 돌아올라 그러면은 쟤도 죽는 거지요. 알았지. 에이 안 통하지. 아, 가사롭구만 아주. 일로 와봐. 너도 공격할 수 있냐? 그렇지. 상처 3개 주었구요. 먼저 탈출하시구요. 추가 없죠? 어 쉬운데? 다른 구역보다 오히려 쉬운 것 같다. 도는 데라 그런가? 자, 쭉 갑니다. 나 이제 너무 충격이었어. 어. 조회수가 전전화는 35였거든요. 그래서 아 제법 봐주시는구나 했는데 전화가 4였어요 4. 정산되고 조금 더 되긴 했는데. 아 야 쟤는 아니네. 조회수가 적은 걸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제 끼고 와서 그런가 봐. Light, the prince of the god, every creature as in a schoolroom. I say only the ignorant are of destroy the order. 뭐 내가 구해줘서 빛으로 바뀐 거야 아니 뭐야? 아 이거 깨면 되나? 깨면 깨도 되는 거 맞아? 느낌이 안 좋은데? 안 깨져서 심지어. 좋아. 야 전사만 넷이야. 이게 다라고? 그래? 찌르자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야 소리가 뭐 왜 이래? 아하. 아 이런 거야? 어 소리 되게 청명하다. 뭔가 기분 좋다. 전사 깨버려 이거. 이 정도는 피하지. 그렇지 깨버리고요. 에이 자 따갑소. 제거 찌르기 딜 좀 보소. 나한테 쓸 거야. 아, 나 아낄 필요가 없죠 이제. 더 돌아가. 그렇지. 이거 조금 아닌 듯. 야야야 법사 살짝 위험한데? 안 바뀌었다 길. 그렇지. 뻔들나게 바뀌면 쓰나. 도끼로 깨주고요. 아 자고 일어나도 비슷비슷하다 난 컨디션이. 잠방송이야 어떤 의미에선. 아 그게 뭡니까. 야 실망입니다. 아 뭐죠?
That is the job.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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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낮에요? 발사. 안 바뀌지. 어, 바뀌네? 아, 다 깼는데 왜 바뀌어? 졸라 치사하네. 건방이 절다 세워놨어. 심지어 딜도 안 들어가는 위치까지 있네. 와, 이렇게 애매하게 안 들어간다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거! 그렇지. 깔끔. 안 통하지. 찌르기. 그렇지. 야, 뭐 저거밖에 안 넣어놓고 이런 맵을 만들어놨어. 한숨 때리고요. 찍을 거 없어, 안 배워서. 앞으로 열심히 배우겠어. 스팀 번역을 잘 꼼꼼히 읽어보지 못한 내가 아 이게 실패를 하네요. 아, 나 사용할 거라고 나와있어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손을 안 댔는데 역시 문제야. 다 알고 해야 돼. 아, 직관 안 줬다. 그딴 거 안 줘도 이겠지 뭐. 얘가 하나 잡으라고?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블랙오가 아니야? 지금 20밖에 안 되네? 뭐 어떻게 된 건데 이거? 양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임? 뭔데? 뭔데? 자기한테 써. 아, 저게 뭔데 씨. 뭔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 데미.. 아 체력이 120이라고? 아.. 그럼 가면 안 되는 거네 그러면? 일 왜 온 거냐 그럼? 애초에 너무 약한데? 아 근데 너무 센가 봐. 어 뭐, 구분이 안 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죽이는 건데 뭐 어떻게 상호정에서 죽이는 건가 본데. 이미 내가 너무 강해져 버렸어. 너밖에 안 달아? 뭐야? 아 뭐야? 지금 이게 다요? 이게 다요? 당황스럽네. 아. Work, work, all our lives, sunrise, and yet a cosmic free your. 노동자의 사슬을 끊고 해방해라. 와, 왜 이러죠? 뭐, 추가로 올 것 같진 않은데 호랑이면은? 잠깐만. 이걸 일단은 아씨 불안하다. 함정 있나? 함정도 없는데? 뭐지? 아 저기 뭐 있다. 레버 있다. 레버 하면 뭐가 나오나봐. 도깨스 같은 거 나오나보네. 아 지역에 뭔가 시꺼먼 표지가 있네. 그냥 죽이면 되잖아 솔직히. 42면은 그렇게 센 것도 아닌데. 못 죽일 만큼인가? 우리 호랑이는 동물이니까 창 제비 업그레이드입니다. 칠 준비해. 야 뭐야, 왜 이렇게 못 질러. 야 뭐야. 아 이럴 거야? 아 좀 센 놈인가 보다. 당연히 레버 해야겠는데? 일로 와봐. 야, 좀 센 놈인가 본데? 난 놈인가 본데? 너도 절로 가. 어, 위험 천만아. 우짬. 그렇게까지 세진 않다? 그렇게까지 세진 않다 또 이렇게 보면은.
되지 뭐. 어, 들어올 거 다 들어가는데? 당겨봐. 아하! 또 걸리는 거야? 어, 뭐 모르겠어요. 왜 있는 거야? 그냥 싸웠으면 진작에 다 잡았을 텐데. 찔러. 뭐야? 잡았다. 아, 뭔가 엄청 들어가긴 한 것 같아, 데미지가. 일로 와봐. 야, 진짜 아프다, 너무. 내가 아프기 전에 다 잡겠는데? 깨지도 않는데? 죽어. 아, 그건 아니죠. 잡았고요. 대기해. 방타 6딜. 이거 미리 좀 채워주죠. 그렇지. 끝? 아, 그 싱거워. 아, 뭐야. 불안하다. 시방 지금 수정 깨라는 건가요? 잠깐만요. 순서대로 깨는 건가 보다? 아, 그런 미션인 것 같죠? 뭐가 나오려고 이렇게 나오냐? 불안하게. 가운데서 버프나 걸어. 야야야야야! 이거 아니지. 우리 마 한 방 해줘야 된다. Get away! 아. 그렇지. 다음 뭐야? 저거야? 뭐가 풀린 건데? 이거야? 안녕하세요? 위험한 걸? 아, 잠깐만. 왜 못 쏘니? 이게 안 쏴진다고? 그냥 타격 판정이 안 들어가는 거야? 뭐야? 아, 잘 생각해보고 해야되는데 이거? 일단은 자의를 해. 3으로 해. 어차피 못쏘면은 힐이나 분산해서 주자고요. 다음 5연탄인데 어떻게. 어우야 전기? 아, 큰일났다. 아낄 때가 아니었다. 야! 당장 죽을 정도 아닌데.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이 냉기 빼고는 그다지 안 들어올 것 같다? 마주 좀 찍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너무 안 일했어. 일로 와봐. 일로 가면 안 되지. 한쪽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로 와봐. 어, 저 깨야 돼 일단. 어우 야 씨. 어우 야, 저거 어떠냐. 뭐 어떡하냐 저거. 잘 깬다 야 진짜. 저거 짐승 판정인가 본데. 저거지 우리마.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안 된다 솔직히. 어,
Cindy's servants protect art, but he. 창자비가 찔러줘야 되네. 창자비가 확실하게 들어가네. 놀이비까지 넣고 다음 패턴 기억했죠? 저쪽이죠? 보내. 제발 같아야 된다. 제발. 얘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 물보라가 치니까 여기로 보내고 바꿔 수압해. 어차피 석공으로 못 때리게 돼 있으면은 들고 있어도 의미가 없지. 창자비는 무조건 살려야죠. 그 전에 죽을 것 같은 얘가 뭘까? 그걸 깨면은 그렇지. 야, 33이라고? 아주 괴물이구만, 괴물이야. 야, 예쁘게 잘 예쁘게 잘 들어갔어. 번개 파지고 일로 와. 그래서 여기 쓰면은 앵간하면 안 맞아. 힐을 줄지 행동력을 줄지 했는데 일단 힐 줍니다. 일단 힐 줘요. 창자비 살아야 된다. 노림은 어우 야씨 노림은 대기하고 창자비 일로 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다음에 행동력 주면 되거든요. 저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아, 저거 아프긴 한데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전사한테 준 다음에 전사한테 깨게 하고 다음 턴 받아가지고 전부 다 때리면 된다. 솔직히 안 될 정도 아니지. 전사 행동력 줘서 이번 턴에 불러오고 육들 넣을 거 아니야. 그렇지. 반대쪽 펴지면은 일단 얘는 불러오고. 야, 불러오지 말고 절로 보낼까? 가라. 염구가 쏴질 거란 말이지. 그럼 일로 보내야죠?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받아줄만해. 근데 두 번은 안 돼. 제발 한 번에 깨줘. 할 수 있어! 아, 수듀은. 내려가. 이건 이제 광역이잖아. 이건 이제 앞에 가서 얘기하고. 야, 위험한데? 너무 위험한데? 살아야 된다, 진짜로. 쟤만큼은. 죽으면 말짱 꽝이니까 일단 힐 주고. 야, 주철이랑 강한 힐 준 거 좋구요. 여기까지 와봐. 할 게 없어. 돌아와.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아, 저 턴 많이 날라갔는데. 야! 그건 아니잖아! 야, 저 전기 저거 저렇게 나간다고? 연사로? 망했는데, 진짜 망했는데, 그냥 망했는데? 아, 시제 때문에 못 가. 아, 씨. 게임 수듀은. 이거. 나 무조건 죽자. 순서도 이제 대충 알고, 가. 다른 애를 보낼 필요가 없어. 여기다 두 명 보내야 돼. 어떻게 때리는지도 이제 알고 수업을 할 필요도 없어. 일단 깨고 깨서 데미지 일단 분산을 줄여주고 9번 100% 이 녀석 두 번 찌르면 되죠. 한 번에 죽일 수 있으면 한 번에 죽여줘 제발 진짜. 아 뭐하냐 왜 약손 때렸냐. 어이없는 게 저게 동물학이야. 어떻게 동물학이야.
너가 전기 받아주면 된다 이제. 받고 죽으면 돼. 그렇지. 깼고. 깰 준비해. 깰 수 있어. 피했고요. 완벽하게 피했고요. 제발. 아, 수준 대기해야 되지 이러면. 아, 받아주면 하죠 솔직히. 저거 제노보스 나 완결 나서 이제 안해요. 아직 삭제는 안했는데 어차피 삭제할거기 때문에. 다음 어디냐. 대기하고. 그거 한번 떨어졌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걔는 이제 내 눈 자식이고. 일로 오고 일로 여기까지 와. 그냥 쭉 오고. 야 이거 좀 빡센데. 전기가 너무 빡센데. 사람 마법이 저렇게 아플 줄 상상도 못했다. 이제 여기겠지 뭐 플레상. 여기서 대기해야죠. 제가 아프니까. 일로 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노림이 갈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다음 턴 대기해야 된다. 아, 아깝게 턴이 가긴 했는데 지금 다 받아주고 있고. 내가 동물학을 안 가져온 게 크다 이거. 진짜 크다. 그렇지. 아, 야 노림아. 그래서 파동권 빠지면은 편해. 전기 하나 들어왔죠. 가고 불을 한번 받긴 하겠는데. 어 그래 잘 받아주고 있어. 아하 받아줄만 하죠. 역시 여기구만. 일로와. 여기서 질러. 너무 아파. 오냐? 아 왔다 왔다. 야야 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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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림이다. 잡았고. 다음 저 전기만. 그렇지. 예쁘게 잘 대기해야 된다. 야 뭐 파동이야 왜. 아직 살았고. 야, 빨리 가 빨리 가. 절로 가면은 분명 아프겠지. 일로 가고 한번 어그로 끌어주고. 그렇지. 이겼죠. 무조건 이겼죠 이거. 지면 사람 아니지. 저거 다 하도 문제 없네? 순간 좀 살짝 쫄았는데. 아, 이거 돌렸어야 됐는데. 됐어. 이겼어. 아하! 100 AP. 예언자의 전당. 한숨 때리고요. 얼마 있냐, 음식? 7개? 많이 있네. 아, 치료하면 되지? 붕대 갈 필요가 없네. 야, 치료해줘. 너 진짜 뭐 능력 없냐? 동물학 좀.. 아 동물학 배울 수 있네! 야 대박. 마침 필요한 건데. 야 너 동물학 좀 알려줘. 군사학이랑. 됐어 이 정도면. 꺼져. 아니 마법 커서로 가있어서 마법만 알려준 줄 알았는데. 어 다행이에요. 이러면은 앞으로의 사용처가 확 바뀌지. 동물학까지 찍어주면은 괴물이 될 수 있죠. 한 번에 한 번 13까지. 이게 8, 13, 18이기 때문에 어 한 번에 써먹을 만큼 온 거죠. 좋아. 너 직관하나 줘야죠. 이러면은 이제 주도권 하나 가져오고요. 세 개 더 하면 회피율, 방어율, 원거리 적중률까지 다 받아올 수 있네. 어 야 다 나한테 좋은 것만 있네 직관이. 나중에 받는 걸로.
2에서 캐릭터 이어서 25까지 가도 재밌을 것 같은데. 거의 다 찍었고. Look at that. What's going on here? What will become of all the prisoners? Prophets. Aurelia. I was wrong. Aurelia. They tore out my heart. The whisper. No. The golden age awaits. 야, 니아미도 저렇게 죽지 않았나? 아, 뭐야. 발평이 15짜리야? 아, 근데 잠깐만. 적이네? 야, 75야? 78이라고? 언제 그렇게 하향, 상향 먹었어? 야, 잠깐. 감기 걸렸는데? 네 심장을 어떻게 하란 말이지? 아, 야, 그러면은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에이, 그 정도 안 되지. 동물학 찍어놨기 때문에 아까랑은 격이 다를 거예요. 아마도 그러길 바랍니다. 어, 공격을 하네요. 저번 달팽이는 공격을 못했거든요. 추기장 달팽이는. 아직 광기야? 아, 몇 톤까지 되는 거야 저거? Listen to me. 널 죽이고 싶지 않아. 아, 좋아. 아, 그런 걸 많아 써주면 좋지. 회복템 없을 거 아니야? 일단은 하나씩 제거합니다. 둥숙하게 피합니다. 둥숙하게 피할 만한 사이즈 아니잖아. 그렇지. 딜 뭐 확정이야? 아, 또 때리네? 아니군요. 어, 좋아. 아, 광기는 그냥 가까이 있는 놈 때리기 때문에 개꿀이죠? 무시하고 가면 된다. 포이즌. Aurelia. Flesh. It does. 아야. 지금 한 덕거리 한다 이거지? 그렇게 두겠어. 에이, 이건 아니죠. 너무 맵잖아. 쏴. 아, 왜 나야? 여기 하나 살아있잖아. 어, 저거 기어 나온다? 많아 봐. We can't save her. Remember, Niamh's Norim's right. She's no longer herself. Poison. 너 어차피 만화 없으면 못 싸우잖아. 야, 근데 만화 30짜리 기술이죠? 어. 만화 없으면 못 싸우잖아. 뭐 어쩔 거야. 저주도 풀렸겠다. 안아 이거 노가리 치는 거 보니까 어 살릴 수 있거든요. 보면은 딱 봐도 이거는. 아, 근데 이거를 내가 스포 당했어요. 예, 저번에 드래곤 놓치기 전 그거 내가 스포를 당해가지고. 아, 근데 이거야. 이렇게 게임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걸 스포한단 말이야. 어, 개노잼이야. 내가 놓칠 만한 거를 놓친 다음이나 놓치기 직전에 약간 기뜸해주는 건 몰라도 힌트로. 야, 그냥 이건 이렇게 시간 지나면 보게 되는 거 자동적으로. 이런 걸 스포해. 야, 선택지 있는 것부터 이미 딱 봐도 살릴 수가 있는 거 부분인데 이거는 이게 문제야. 제가 게임을 깨봤다는 거를 너무 자랑하고 싶어해. 솔직히 말해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이 게임 깨봤을 거예요. 왜냐면은 게임을 처음 본 사람이 제 방송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또 지잘났다고 또 이거 또 이딴 거 스포해가지고. 아, 왜 저렇게 물약도 회복하고 말이야 쟤는. 씨. 스포는 밴을 해도 끝이 없어 이씨. 그래, 근데 이게 인기 없는 게임이니까 그나마 한 명이었지. 다른 게임이었으면 이미 한 10명은 밴했을 거야. 뭔 짓을 했길래 저렇게 따끔 따사롭냐. 근데 나는 항상 봐도 이해가 안 돼. 어. 지금 먼저 게임 깨본 걸로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 그렇지.
아, 왜 자꾸 다 발밑에 독이 퍼져 있는 거야? 저주. 야, 냉기에 저주 들어오니까 너무 센데? 아, 야, 발밑이 완전 오염되고 있어. 아, 제거해야죠. 계속 늘면은 감당이 안 되니까. 노림이 때렸고. 가라. 아, 아, 때리고. 야, 바닥 더럽다. 어, 이거 10딜 나오냐? 아, 역시 안 나오는구나. 근데 확실하게 채팅, 트위치 채팅에다가 스포하지 말라고 적어놓으니까 스포가 적긴 하다. 어, 아, 유튜브도 이제 적긴 하거든요? 난 안 봐서 문제지. 탄독. 야, 이거 위험한데, 진짜 위험한데? 야! 저 완전 아웃이잖아, 담 좀 4레벨이면은! 아이씨, 뭐야. 추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어, 두 마리 남았는데? 마나 66이나 남긴 했는데, 뭐, 어쩔 거야, 저거. 잠깐만요. 아, 제가 대화 선택지 중간에 한번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뒤에서 나오네. 근데 없잖아. 기존은 어차피 피해 강란이라고? 아, 이거 좀 아니지. 일로 와봐. 안전권으로 가, 그냥 아예. 잘 빠져나와야 된다. 두칸 밟고 위로 돌아서 일로 와. 그렇지. 은근히 센데, 강란. 그렇지. 무슨 아름다운 딜이야? 두 마리 남았죠? 상처 입은 걸로. 어, 추가 둘 됐고요. 어, 눕지만 마, 제발 진짜. 어, 저거 만화는 많이 달고 안 눕기만 하면은 이게 견제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뒤로 빠꾸해. 야, 개구, 달팽이 너무 많이 나왔다 저거. 아, 왜 글루간이 가두, 이씨. 그렇지. 야, 왜 저렇게 세냐? 역시 화나면 세단 말이야. 화난 놈이 가장 무서워. 마비독 같은 걸로 벗겨야 되나? 아우렐리아 만약 저 스펙으로 합류하면은 괴물인데. 아니고 뒤로 가야 된다. 독이 너무 아프다. 아, 또 먹는다고? 아, 미친놈이야. 상호작용 될 게 있나, 혹시? 사람을 해방시킨다던가. 내 생각에 앞으로를 생각하면은 아우렐레 필요하거든요? 근데 니아미도 그럼 살릴 수가 있던 거야? 아, 길 막혔다, 이거 어떡하냐. 애들 나와봐. 넌 들어가 싸워. 어, 체력 많으니까 많은 놈 희생해야지. 그렇지.
쟤는 건너오다가 분명 독에 죽을텐데 이렇게 독이 온천지 퍼져있으면 슬롯이 4개라서 4개 다 쓰는거면 진짜 답 없고 빨리 살아줘야돼. 저 독에 죽겠어 저러다. 법사는 살아야되거든요. 법사가 살아야지. 들어가 싸워. 얘는 여기서 산화해야돼. 아니 미한테 그냥 가던가. 아 그냥 산화해 여기서. 아 산화하긴 뭘 산화해. 그 맞으면 죽게 생겼구만. 빨리 가. 버텨 전 사람 버텨. 그렇지. 어차피 적을만 좀 죽어. 좋아. 딜마법은 냉기밖에 없네. 담즙이랑 방법이 있을진데. 여긴 포기하고 절로 가서 한번 상호작용 될 수 있는 거 되나 찾아보자. 모프 너무 헬이야. 계속 나와. 메인 전투에서 빅녀시라고? 이거 여기 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일로 한번 가봐. 쟤는 다를까? 안 될 것 같아. 쟤랑 쟤가 좀 거슬리거든요. 얘랑 쟤랑. 여기 있는 애들은 달만한 거리는 아니고 뭐 이미 달만한 거리에 있는 애가 없는 것 같긴 한데. 피해 강란이 100%야 미친 게임. 없어 작용되는 거. 해방구역 없고 이미 온 천지가 독이야. 살 수가 없어. 싸워야 돼. 적을 죽이는 것만이 살 수 있는 법이다. 얘도 이미 죽었어. 답 없어. 독이야. 맞으면 죽고. 버틴다고 풀릴 것 같지가 않은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야, 법사 걸린 게 너무 컸어 인간적으로 저거는. 혹시 대화하고 쓰러뜨리는 건가? 아 근데 그럼 이미 쓰러뜨리긴 늦었어. 뭐야? 절대 못 이거니 저는? 만화 다 쓰면은 뭐 되니? 일단 물량 먹어봐. 버텨봐 최대한. 오프 더 안 나오는데? 피해 강란을 내가 배워서 쟤한테 걸었어야 됐나? 어딘가로 자꾸 가 쟤. 왜 가는 거야? 죽여. 이미 넌 죽게 돼 있어. 잘했어. 네 마리. 나 만화 없죠? 만화 또 먹냐 설마? 구질구질하게? 그렇지. 일단 하나 잡고. 마 다 썼지. 물량 먹으면 갈 수도 있거든 쟤한테. 마나 다 쓰면 정신 차릴라나? 그건 좀 너무 희망고문인데. 혼자 가서 잡히고 난리야. 얘도 시간 끌고 싶지 않아. 어젯밤에 했던 드래곤볼 게임이 계속 뇌리에서 맴돌아.
제노보스를 엔딩 보자마자 새로운 드래곤볼 게임을 하다니. 야, 너 그냥 오는데 쟤?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거 아닌 것 같다. 야,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이거 하나 진행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니까 제압을 하자. 말 안 들으면 죽여도 되고 솔직히 말해서. Look at that. What's going on here? Prophets. Aurelia. I was wrong. Aurelia. They tore the wisp. No. The gold join. 잠깐만요. 블랙가드 아우렐리아 쳐보자. 응, 없어. 개똥게임이야? 아, 또 개냐? 앵간이 하자. 아우렐리아한테 런하자. 뒤져서 너는. 아우렐리 런이다. 가자! 100%로 법사한테 거는 거 봐라. 미친놈이야. 리슨 투 미 죽이고 싶지 않아. 수방패 4레벨 아주 안 본 사이에 엄청나게 수련하셨어. 작용이라도 해야 되냐 너? 너 뭐야 왜 넘겼어 나? 아니 둘러싸이잖아 이러면. 사람 잘 버틴다? 노림이는 알아서 할 거라고 믿어. 노림이 알아서 할 거야. 아, 노림인데. 노림이랑 같이 불태워버리면 되고. 저거 안 되면 아우렐리아는 이제 8연발이 있기 때문에 필요해요. 얼마나 열심히 찍었는데 놓아줄 수 없어. 내 거야. 아우렐리아 어디까지 깝치나 한번 볼까? 아우렐리아, it flesh. It doesn't poison. 쟤 왜 지가 걸어가다가 지가 당하냐? 아, 저 뭔데 시작하자마자 저거. 야! 뒤지게 찌를 준비해. 힐이나 해. 자일이나 해. 어디다 대고 살라 그래, 건방지게. 독소다 어떡할 거야. 못 때리냐? 가봐. 마녀 담즙이 너무 헬이야. 분명히 방법이 있을 텐데. 방법이 있긴 할까? 너무 집에 덮어놓고 들어오니까 내가 짜증나 죽겠네 저거. 딱 그 식이야. 야, 약간 그 RPG 쯔구루 게임식이야. 덮어놓고 들어오니까 아 쟨 뒤졌다. 쟨 어쩔 거야. 쟨 뭐 어떡하겠어. 진짜 하겠지 뭐 이젠. Aurelia, we can't save her. Norim's right. She's no longer has. Have been poisoned. 어쭈? 쟤한테 왜 거냐? 개뜬금없네. 힐 좀 해. 힐할 때까지 유도합시다. 너무 아프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 저거는? 상도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뭐라 너. 그냥 죽여버릴까 귀찮은데. 어, 야 좋아. 야, 한 방이라니 찌르기로. 물량 먹었죠? 뒤지게 말 준비해야죠. 해라. 건방지게 또 딜러 생각하지 말고 힐이나 해라.
쟤 뭔데 못 맞추냐 저거. 쟤 이미 죽었다. 아 저거 몇 턴인지 기억 안 나는데 거의 게임 끝날 때까지 누워있거든요. 아 쟤는 이미 끝났어. 어그로나 끌어주라 그래. 뭐가 왔다갔다 거린다. 해피 좋아. 힐하고 계속 힐하게 해. 야 근데 뭐 했길래 저렇게. 아 회복 아이템 먹은 거야? 너 좀 아니지 않니? 씨. 다이 아우렐리아 자체가 괴물같이 강해. 그렇지. 계속 온다. 아직 버틸만 하죠? 솔직히 말해서. 야 깜짝 오바라. 코앞에 두고 저 정도 나와줘야지. 너는 회복해야겠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도 먹고 있는 거니? 야 누가 그렇게 저렴한 거 갖고 오래. 아씨. 뭐 추가됐어? 뭐야? 그렇지. 10딜. 힐 없나 본데. 상호작용 될 만한 게 없어. 얘 심장을 어디서 가져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말 걸 심장이 뭐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동전도 아니고. 수호봉패 왜 이렇게 튼튼하니? 당황스럽네. 목포따위한테 죽을 정도 아니야. 버틸만해. 버틸만해. 목포따위한테 죽을 정도 아니지. 그냥 얘 죽여버려도 되고. 어차피 게임 영상 올라가고 만약에 내가 엔딩 보고 뭐 안 된 거 있다 그럼 어차피 님들 유튜브에서 다 알려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 내가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알 수 없지만 어차피 뭐 유튜브에 다 써 있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그거 보고 이해 잘해도 되고. 10번 힐로 채웠다 이거지? 아 나 입밖에 안 차는 주제 말이야. 찔러! 하나도 없는 게 까불어! 먹어. 다른 애도 이렇게 줄 수가 있구나 먹여서. 이미 늦었어. 그렇지 계속 쳐맞는 부분이야. 둘러서서 막 개쳐맞는 부분이야. 평타 때리겠지? 내 생각에 저거 창결 능력도 있는 거 같거든요? 내가 원래 단검을 줬는데 팔이랑 아닌 거 보니까 뭐 만화 처먹죠? 뭐 아닌 거 보니까야 이씨 만화 처먹는구만.
때리고 다음 집 들어오면 아프거든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아프면 아파해야지. 때리다 보면은 분명히 힐을 할 거야. 지금 못 푸는 맞을만 해. 독들이 더 아파. 거의 안 맞으니까. 자, 이라고요. 15차네요, 15. 괜찮죠? 매겨줘야죠, 이제. 아, 이거 이렇게 매기면 안 되지. 얘한테 커서를 대고. 그렇지. 맛있어? 맛있게 먹어. 마나 오링낸다, 저거. 야, 이거 위험하다. 자기한테 커서 대고 제가 치유. 자이라고요? 이게 아이템빨이요. 어! 실수로 죽였다. 저걸로 죽을 줄 몰랐어. She's dead. Urias killed her. Yes. Come, let's find.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 디자인은 이거 진짜. 야 저 어떻게 살려? 말이 돼? 저거 살 수 있는 거야? 길은 뭐더라? 아우렐리아? 살리기 해보자. 야, 블랙가드는 진짜 인터넷에 구글에 검색해서 안 나온다. 블랙가드는 블랙가드는 없어. 블랙가드는 나밖에 없어. 아 있긴 있네. 블랙가드 공략을 한번 찾아볼까? 공략도 없을 텐데. 니암 살리기가 1이야, 첫 번째 게. 니암 살리는 법이 있는데. 잠깐만요, 그 투기장에 죽은 애죠? 아무도 댓글 안 달았어. 개똥게임이라서 아무도 댓글 안 달았어. 아는 사람이 없어. 솔직히 아는 사람 있었으면 이미 내 유튜브에 누가 올렸을 거란 말이죠, 니암. 지금 없는 거야. 그럼 아우렐리아는? 아우렐리아는 아예 없어. 아우렐리아를 보기 전에 게임을 접은 거야, 사람들이. 아, 이거 뭐씨. 정신집에 해방해 줄 만한 아이템 없는 거야? 진짜 없는 거야? 없을 리가 없음. 이거 뭐 뜨냐? 혹시 뭐 퀘스트를 깨서 상호작용을 해서 돌파하는 거였나? 다른 퀘스트를 깨서? 그런 거면 나 답 없어. 니암 여동생도 죽였잖아. 이제서 뭐 한 명 더 죽인다고 어떻게 되겠어? 애초에 게임 끝났잖아요? 걔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저랑 관계없고요. 잘 죽었고요. 사라진 사람 돌아보지 않습니다. 운명이야. 내 잘못 아니고요. 지가 죽은 거고요. 지 혼자 달려갔다가 그런 거 신경 쓰고 살면 안 됩니다. 너 뭐 올릴 거 없냐? 내 생각에 다음에 적이 인간이다. 분명히 고롱고로 군사학이야. 내 생각에 분명 인간이야. 이거 혹시 되니? 아, 안 되면 됐고. 들어와. 이미 많은 걸 놓쳤어 나는. 다음 생에 보자고. Urias. He is blind. He sacrificed his eyes. Not just his eyes. Urias.
I know that voice. I know you. 이게 흐져졌냐? Come. 계속 얘기할 거야? Yes. Why don't you? It is so easy. So beautiful. 아, 뒤져서는 아, 어차피 너 죽이면 게임 끝나는데 뭐하러 살려? 널 죽이고 게임을 끝낼 것이야. 뭐 저 불사신이야? 뭐 능식 하나도 안 보이냐? 뭐야, 뭐 어떻게 대처 먹은 거야? 그냥 가서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가! 어딜 살라 그래? 넌 뒤져서 뒤지게 맞을 줄 알아? 칠 수 있는 위치로 와서 그렇지, 20 데미지 달콤하고요. 어쭈? 길 하나만 두고 막아버리자. 그 다음에 다음 턴에 둘 다 빼버리면 되잖아. 아! 못 쓰냐? 여기다 여기 막아 그럼. 아쉬운 대로 여기 막아. 너무 잘 오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어쭈? 아군 적군 구분 못해, 막, 이제? 아주 깜찍해. 야, 순간이동하는 것 봐! 미친놈이야, 야! 여기 낑겨있으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어이씨. 느낌 쎄한데? 아, 저렇게 싸우는 거구나? 한 대 맞으면 이동하나 보다. 조리돌림 하면 되네. 이제하지 그럼. 따라가. 이상 일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 같거든요. 다음 턴에 창잡이 보내면 되니까 일단 가. 다음 턴 얘긴 다음 턴에 생각하고. 야, 반응 공격이 제일 위험하네. 반응 공격 못 쓰게끔 나 이제 나갈 수가 없네 세미가 이거. 야 도망갈 수 있냐? 틀어 막혔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내가 아니랬어. 거꾸로 다 끌어! 저 새끼 랜덤이니? 야 빛의 속도 다 걸었다고? 이거 안에 있는 거 먼저 해결하고 해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꼴을 보니까 소생은 없을 것 같고 마법 자체 있는 마법으로 해서 싸우는 건데 아, 뚫고 시작한다. 그만 떠들어 죽을 거야. 어퍼? 아 그건 아니지. 막 나오죠 지금. 몇 명이냐? 둘 일곱 여덟 명이야? 아 뭐 때릴 거 없어? 아 뭐 이따위야 맵이. 아 있다 9 데미지 찌르고.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템포적으로 말이야. 아 하필 걸려도 법사가 걸렸냐. 어 근데 세다. 힐을 주지 않는다는 풀어질 것 같은데. 아, 법사 위험하네. 아씨 두 턴을 해야 되나 아, 4레벨 해야 되는데 3레벨로 해서 다 쓸어버리면 되겠지 뭐. 부하 다 죽었는데 설마 순간이동 하겠어 줄렬하게?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예 진짜 센 마법사긴 한가 보다. 예, 바닥에 깔아놓은 거 봐. 벽 막아놓은 거 봐요. 어서만데? 구석으로 보낸 다음에 벽 막아놓고 싸웠어도 됐겠어? 이 정도면. 적군 아군 없어. 아 혹시 일부러 높인 건가? 아 뭐야 얘. 그 녀석이 아니네? 다른 녀석이네? 아 위험하다 진짜. 처음에 누운 게 너무 컸다.
자기한테 행동력을 걸고 전부 죽일 생각해. 어. 자기한테 행동력 걸어. 자기한테 걸고 걸었지. 다음 창제비 걸어. 미친 행동력으로 다 제압한다. 샌더 먼저 제거. 제너스 턴. 뭐 할 거냐? 빗속 4. 아, 잠깐만. 뭐 하나 내 앞에 소환된 것 같은데? 뭔가 하나가 내 앞에 소환된 것 같은데. 착각이지? 너무 게임 막 돌린다, 이거. 위험해. 다음 두 턴 내 거니까 잘 생각하자. 일단 얘를 일단 제압을 하고 여기까지 좋아. 창제비 찔러. 그리고 노림이가 안되네 지금. 너무 아파서. 아 이동해. 그럼 이동해서 힐하고 야 이거 무조건 줘야 되는데. 나 버프 이거 줄 놈이 없다. 이렇게 해도 못 줘? 줄 수 있네. 제발 주라. 어 그렇지 잘했어. 어,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포이즌. 버틸만 하죠? 비교적 잡아. 잡고. 어, 계속 생기는 것 같다? 야 이러면 안되지. 이러면 끝이 없는데. 한방 해골 약해. 해골 약해. 아 제발 제발 맞지마. 아 지금 무조건 저거 한톤 돌아오잖아. 이러면은 야, 이러면 안되지. 야 내 쪽에서 시작돼가지고 때려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대항을 하냐. 회피하는게 의미가 없는데. 그럼 전략전술 조가 망했어? 잘 보고 찔러야 된다. 일로 가야 되죠? 힐하고. 야 너무 아프다 근데. 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 쏴라. 관통 안 통하고. 야 부활하는데? 원수 폭발. 뭐 어디다 쏘는 거야? 아 계속 나와. 이거 싫어요? 계속 나오면 나한테 뭐 어쩌란 거야? 그냥 씹고 보스 잡으라는 거야? 지금 보스 자체적으로 약간 위협적이게 공격을 하지 않는데 계속 나와버리면 의미가 없지. 내가 얘랑 싸우는 모프 같은 계열인가 보네. 쟤 잡아야 되나 보네. 벽이 너무 많아서 원거리 공격도 안 되고 씹고 그냥 가야 된다. 어딨냐? 저기냐? 찌르러 가. 지금 문을 막고 있어야 되나? 야 이거 사이로 지나갔네? 뭘 하나로 때려봐. 때리는 게 의미가 없어. 이 가도 어차피 밖으로 나가자 그냥. 아예 한 대 맞아도. 잘 빼야 된다 공수 같은 거. 밖으로 빼면은 될 것 같은데. 밖으로 빼서 아예 외야에서 돌려버리면 되는데 솔직히 말처럼 안 되지. 젤롤이네. 노림이 내가 지금 없지. 잘 찔러야 된다. 9번 그럼 싸볼까? 막고도 가냐?
미쳤네? 제정신인가 저거? 아이 데미지가 들어가긴 한 거야? 들어가긴 했겠지? 야 문 막아버렸어 미친놈이. 막아버렸어 그냥. 뒤로 밀렸어 죽진 않았어 다행히도. 이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놈이라도 마크해. 건방이가 몸빵을 해줘야 돼. 다 밖으로 빼는 게 이제 우선순위인 것 같고. 이렇게 빼면 할만할 것 같거든요. 얘가 싸우는 꼴을 보니까 그렇게 막 아우렐리아처럼 잘 싸우진 않네. 아, 약간 머리통이 펑펑 비었네. 나가서 문 막고 뭐 때리던가 뭐 하던가 나중에 생각하고 가자 일단. 상처가 너무 심하다 얘. 돌진해. 돌진 더 오프해. 이해는 안 되냐? 야 이걸 거네? 어서 만데? 야 이동하면서 때린 거야? 미쳤다 진짜. 야 빨리 드 오프 달려가. 한 턴에 갈 수 있는 속도 뭐지구요? 아 이건 아니지. 그 유연성은 뭐야? 현생사에 있으면 안 되는 유연성이잖아. 대기해. 어딜 올지 모르니까 저기 막혔고 하나씩 입고 막게 하는 건가 본데. 저기 다 가둬버리고 못할 정도 아니지. 버프 살려야 되거든요 무조건. 이동하고 버프 걸고 살려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마 활 맞고 죽겠어 재수가 아무리 없어도. 그렇게 죽을 줄 몰랐지. 와봐. 아 전사, 전사만 있으면 돼. 뭐야 입구 막은 거야? 점점 도망갈 데 없어질 텐데 그럼. 너 나가자 이제. 튀어. 법사의 시체를 제물로 도망갈 것이다. 다음 창잡이네 또. 노림. 저 녀석 다음 노림. 노림을 일단 나갔으니까 어디 중 하나겠지 뭐. 세네 군데밖에 없는데 밖으로 나간 거 한 명밖에 없고 저 굴부터 해치워야 되는데 이번에 굴을 때리자. 태상 나만 빠지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너무 많이 됐어. 다 밖으로 뺀 다음 싸우는 게 맞는 거 같다. 아 게임 형식이 너무 이상해. 근데 밖으로 뺀 다음 싸우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만들 때 잘못 만든 거 같잖아요. 내가 그래서 설마 그렇게 싸우는 거겠어. 밖에 뭐가 있겠지. 밖으로 나가면 뭔가 생기겠지 이래서 손을 안 댄 건데 이거 나가야 돼. 그다음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어 나가는 게 맞는 거 같아 오히려. 미친 게임이야 이거 다시 해야 돼 그리고. 나가는 게 맞아. 문 닫히는 거 보니까 설마 맵이 저렇게 끄트머리잖아요. 제가 밖에 있잖아요. 난 아예 밖에서 포탑 좀 싸우고 다 죽이거나 어떻게 작용을 해야지 맞붙을 줄 알았는데 그딴 거 없고 문 다 닫아야 돼요. 일로 세 칸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일로 나가는 거 아닐 줄 알았지. 빛의 속도 지 혼자 수준 최대한 빨리 나가야 된다. 전방향으로 나가야 돼. 법사 이러다 둘러 쌓이는데? 살려야 되거든요? 최대한 갈라. 아 법사가 너무 느려.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몇 대 맞는 거는 상점 아니고 일단 지가 달려야 되는데 지가 쟤는 이제 뭐 두 번 행동력 두 번 해서 달려야지 뭐 살라면은 게임. 저쪽만 안 막히면 된다. 어, 안 막혔죠? 두 번에서 달리면 되죠. 일단 달린 다음에 두 번 하면 되니까 이리 오고
됐어? 이게 돼? 나가. 한 대 맞겠는데. 아, 살았으면 됐어. 더 가. 노림이 어디 갔니? 아, 이리로 날라갔어? 어. 어딨어? 저기야! 딱 걸렸어, 쟤는. 내 생각에는 이거 제거하고, 솔직히 저거 때리면 옮겨질 것 같거든요? 어, 한 방이네. 미쳤네, 데미지. 노림, 일로와. 자신을 잘 추방해야 돼. 일단 법사는 안전권으로 나갔어요. 가장 중요하죠. 법사가 가장 위험한 놈인데. 나가. 때려. 어, 노림이는 주변 적이 없으니까 닫고. 적이네. 노림이가 아닌가? 아, 노림 맞네. 상자비 뺄 만큼 빠지자. 이러면은 궁수도 이제 한 번 더 갈 수 있고. 궁수가 먼저 가는 게 문제인데, 갈 데가 네 군데밖에 없단 말인데. 노림이가 너무 위험해 지금 상황이. 노림이를 버려도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일단 가봐. 여기까지 오고 일로 온 다음에 이렇게 안 맞는다고? 이건 좀 아닌 듯? 워메 이동 되냐? 상자비는 좀 빠르긴 한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얼어서? 되네? 개굴. 근데 저거 싸우면 아래로 갈 거야. 아래쪽에다 맞추고. 어차피 일로 쭉 못 오니까 이제 잘 돌려서 잡으면 되죠? 입구도 막아지고 있고 슬슬. 방출된 유닛이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희마매는 뭐예요? 희마매? 희마매?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아. 아, 일단 마이트 앤 매직은 다크 메시아 밖에 해본게 없어서. 어, 검사를 저쪽으로 보내고 여기서 나오면 문 닫아야 되니까 빨리 닫아야 되죠. 공사가 잡혔는데 무조건 이제 얘를 주고. 실패할 줄 알았어. 어, 두 번 실패할 줄은 몰랐어. 어. 아, 다쳤으면 됐어. 위치 괜찮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문마다 하나씩 있으면 좋은 친구. 진짜 위험하다 이거. 이제 보내야 되는데? 너가 일로와. 어, 너가 일로오고. 아, 너 글로 가면 안되지 멍청아. 일로와야지. 지금 마나 왜 저렇게 많냐? 제정신인가? 어, 얘 여기서 대기해야 되는데. 아, 여기서 대기하는 거 너무 헤리야 솔직히. 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쟤선 전부 오고. 법사 다음 노림이니까 나갈 수 있어 거리로? 법사 턴에서 쟤한테 법 못 주잖아. 길 다 막혀서. 그 이런 식으로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거든요? 상처가 좀 많이 아프긴 한데 뭐 어쩌겠어. 운명이지 뭐. 제발 둘러싸이지만 마. 어, 둘러싸이지 않으면 돼. 미쳤네. 야, 이거 보내야겠다. 안되겠다. 절로가 날라간 거야? 어떻게 같이 겹치셨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 어서포 어디다 쓰는 거야? 저 AI 왜 저래? 아, 진짜 제발 길 막지 마. 제발 진짜. 아, 망했어요. 안 망했죠. 아, 망했네요. 아, 제대로 망했고요. 버려 그럼 버리네. 어. 이겼어. 잡고 나가자 한 마리. 좀비가 약할까 해골이 약할까. 좀비. 어, 저기서 어그로 끊어줘야지. 얘들 밖으로 안 나오니까. 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거 이겼지. 이러고도 지면은 안 되지. 인간적으로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전사를 3방향에 배치해 놓으면 굉장히 게임이 편해질 텐데 이미 글러먹었고요. 아 이미 세 군데네. 아 이거 하 두 군데네. 두 군데. 여기서 이제 어그로 끌어줘야 돼. 노림이가 중책이구만. 달려가. 창자비 버프 주자. 어, 제발 진짜 돼야 돼 이거. 아 왜 이렇게 미개하세요. 죽는다고. 아니 버프사 마법을 못 썼어 그냥 아예. 아 마법을 아예 못 썼어 그냥. 하고 나발이고 그냥 못 썼어 마법을. 야, 저 상대손 들어오면은 쟤 애들 나오는데? 아 이따위로 만들면 어떡하냐 게임을. 응? 너무 못 만들었잖아. 이러니까 스팀에서 부정한 거 아니야. 머리를 쓰다 만 것처럼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돌아올 녀석은 없거든요 지금 내 생각에. 한 바퀴를 잘 가야 된다. 아 돌아올 녀석이 있네. 미친놈이네 저거. 일로와. 아씨 망했다 진짜. 제대로 망했다. 회복해야 되잖아. 이거 마법이 너무 못 썼어. 야 해골도 나왔어. 절로 갔다 이거지? 야 이거 미쳤네. 정신줄 났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두 명 방출하고 싸운다고? 아, 방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 통과했는데 쟤는? 때려서 아웃시키면은 저거는 나가질테고. 쟤부터 제거해야된다 저거 살라면은. 저쪽 입구에서 모아놓으면은 마법으로 막아버리면 되니까 입구를. 막을 수 있다면은 찔러. 너무 아픈거 아니냐? 자 파고 일단. 그렇지. 이런 문 하나죠. 아, 진짜 개 헬이네. 큐. 아, 이럴 줄 알았어. 너무 안 터져. 아, 뭐야 이거 다 벽 풀렸냐? What do you expect from this foolishness? 뭐야? 속삭임이 한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거대한 틈밖에 떨어져야 하는 거야. 닥쳐. 나 밥도 안 먹었어 이씨. 어제 방종하고 자고 일어나서 방송하는 거야. 밥 먹어야 돼. 빨리 닥치고 저 엔딩이야. 뭐야. 아 뭔데. 야 한 곳에 몰아넣고 쏘는 게 어딨니. 세상에 상도덕이 있어야지 사람이. 저 어쩌라고 저렇게 만들어놨냐. 야 밥 115인데 체력? 쫓아가서 때리는 것까지가 이게 그거구나. 전사만 여기 세지야. 저 보석은 뭘까? 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지게 생겼는데? 이게 왜 두 명이냐 쟤 유리우스 쟤. 쟤 왜 저렇게 행동 범위가 넓냐. 저기 저거리를 와서 때린다고? 양심이 소멸했나 보구만. 유리우스 때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걸어야 된다. 이거 진짜 때리면. 아 이거 진짜 미쳤어. 개 쓰레기 게임이야 그냥. 씨발 진짜. 어. Poison. 진짜 뭐 하냐? 골렘이랑 최대한 떨어지고 당연히 때리면 수정 차면서 내가 회복될 거고 이제 무조건. 저거 이거 해서 의미가 없어. 어. 반격은 없고 골렘인데 반격 있으면 안 되지. 씨. 죽었다 근데 노림이. 피했고 잘하면 깨긴. 잘하면 아 진짜 마법이 돼야 돼. 아 뭐 저렇게 범위가 넘냐고 미친 게임아. 마법이 써줘야 돼. 그래야지 이기는 거지. 그렇지.
이러면은 적어도 공격 범위는 벗어나겠죠? 제발 맞지 말아라 진짜. 이거 무조건 깨야 될 것 같아. 아, 그렇지. 노리마 힘내. 이동할 수 있는 거리 그거밖에 안 되니? 이거라도 깨. 존재 이유다 야. 깨지도 못하니? 그럼 어쩌란 거냐 나한테? 면역이야? 그럼 넌 지팡이로 바꿔야겠다. 야 왜 이렇게 잘 피하냐? 당황스럽게. 이길 수 있는 거 맞아? 아 이거 깨면은 죽겠지. 어 설마 저거 싸워서 잡으라 그러겠어? 양심으로 있어야지. 다 깨버려. 죽었냐? 살았는데 저럼 죽은 거면 못하죠 솔직히 말해서. 왜 살았냐? 위로 그냥 빼. 어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줘야 된다. 됐어! 깨! 깨고 튀어 깨고 튀어 깨고 튀어! 깨티해 깨티! 창은 한 칸 더 기니까 깨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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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온다 온다 온다! 괴물들 온다! 이거 그래픽 그냥 깨진 건가 저기는 유리우스는? 이게 뭔 짓이냐? 최종전인데? 제발 진짜 살아야 돼. 너 살려야 되나? 제가 맞아 줄 거 주인공. 오, 야야야야야. I must catch my. I am an old man. Only a moment. 중단 한 번. You want a moment, but no. No. Well, that's rather. 개굴 때리네 얘. Maybe you should have met soon, and nothing will be left. 황금씨도 뭐 사라질 거야. Oh, but this abyss. 심연이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잠기게 될 거야. 고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 그만 떠들고 쉬자. 내가 쉬려고 멈춘 거예요. 뭐하자는 플레이냐? 쉬자며! 야! 야! 쉬자며! 쉬자며! 도전 과제 다 했어. 뭐야? 완료 마지막 시험. 엔딩이야? 마우스 치워. 조회수 딱 바닥으로 꺼지자마자 엔딩이니? 주인공이 이제 갔죠? 갔습니다. 심연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마법으로. 아 내가 아우렐리아한테 알려줘서 아우렐리아가 가서 그게 된 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우렐리아가 그거 됐나 보다. 어 먼저 해결하러 갔나 보다. 나 주인공 안 죽게 하려고. 걔한테 알려준 내 잘못이네. 운명이야 그럼. 몰라. 아우렐리아가 왜 갔나 했는데 내가 걔한테 알려줬잖아 심연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해결하러 갔나 보다. 그래서 죽었나 보네. 잡혔나보네 멍청한 녀석. 그럼 아우렐리아가 당하는게 확정인 것도 아니네. 동료들은 맹빌라로 돌아갔다. 아, 더빙 없구요. 내가 하겠습니다.
들려오는 노래는 없었다. 영웅이 맞이하는 환대도 없었다. 그들이 누릴 찬사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독을 만드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 일에 열중하고 있다. 이제 곧 노예 상인들은 다시 사냥에 나서게 될 것이다. 대체 뭐 한 게 뭐냐 그럼. 명령 바뀌지 않을지 모른다. 거치 남쪽 땅이기에 이곳에 머무는 자는 악당으로 남아 살아갈 것이기에 이미 우리가 악당이죠. 최고의 악당이죠. 대체 뭐 한 거냐 그러면은 그냥 집에서 살지. 끝난 거야? 아,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약간 니암 살리는 법이 만약 있다면은 니암 아우렐리아 살리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못 살린 건 내 잘못이니까 할 말 없고요. 어찌됐건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재밌게 플레이했다는 거. 굉장히 저평가받은 게임인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마법사가 만화를 잰다는 게 제가 얻은 아이템 중에서는 가장 마전이 높았던 게 이제 단검 한 턴에 4만화 회복하는 거. 4만화는 턱없이 부족하죠? 솔직히 최종 보스인 유리아스가 7회복이 되는데 7회복이 돼도 전사보다 효율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초반에 막 고위마법을 뻐범하면은 세긴 한데 딜보다 어디까지나 이제 보조의 역할과 디버프의 역할을 주면서 버프 디버프를 주는 그런 역할에서 버프 자체는 굉장히 좋으니까 솔직히 그렇게까지 법사가 이제 약간 게임이 길어지면은 잉여가 되긴 한다. 아, 근데 괜찮았어. 활 주니까 활 석궁. 이 게임에 2가 있는데 2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2를 바로 할지 텀을 두고 할지 생각을 했는데 블랙가드 조회수가 보고하겠습니다. 아, 나 깜짝 놀랐어요. 예, 35에서 4로 줄어서 이어서 가면 유입이 없거든요. 나중에 좀 가면 이거 새 게임 나온 건가? 이런 거 살짝 들어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는 걸로. 아, 조회수 잘 나오면 마카 조회수 한 100 넘어가면은 바로 이어서 가고요. 아, 재밌었어요. 일단은 개소리 그만하고 정리를 한번 해야죠. 제가 똥물리에로 스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티받은 긍정적인 평가받은 게임을 반 정도 하고 저평가받은 이제 부정적인 평가받은 게임을 반 정도 했어요. 반반을 했는데 거의 비교적 재밌었어요. 부정적인 평가받은 게임으로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게임 중에 유명한 것들이 이제 바운드 바이 플레임 그리고 크로노 트리거죠. 크로노 트리거 같은 경우 20판의 문제로 평가 나신 거고 그건 게임 자체는 되게 재밌었고요. 버그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평가 나잖는데 버그도 사라졌고요. 바운드 바이 플레임은 할 말 없습니다. 그거는 이건 일단은 난이도 높이면 굉장히 어려워서 최종 보스 한정으로 다크소울의 모든 보스랑 싸우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아, 연계기사랑 2대1로 싸우는 정도 수준의 난이도였어요. 다크소울2의 연계기사랑 그런 얘기 할 게 아니고 뭐 둘 다 재밌었고요. 이건도 이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마무리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요. 약간 이제 게임이 좀 인기가 있으면 활발해지면서 파이법이 좀 보이는데 정 막히면 검색해도 되고 솔직히 그런 게 없었어요. 사실상 이제 기존에 있던 보더랜드라던가 타이탄 퀘스트 같은 게임들은 단순하게 이제 그 게임 자체를 즐겨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막힌 데가 있으면 다음날에 이제 유튜브에서 답이 나오거든요. 댓글로. 이거는 이렇게 진짜 답이 안 나온다는 거는 본 사람이 없다는 것도 있고 게임에 약간 인지도가 낮다는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저작권 냄새나는 노래가 나왔기 때문에 넘깁니다. 이렇게 끝난 건가요? 자, 뭐 그러하고요. 도전과제는 뭐야? 최종화가 왜 없어?
안된게 좀 있네요. 뭐 저는 이제 뭐 다음에 하도록 하고, 2는 되게 짧다고 합니다. 2가 이제 약간 DLC 종류의 길이밖에 없다고 해요. 저도 금방 해야겠다 그냥. 2를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원 여기까지 하고요. 이것도 이제 타이탄 퀘스트처럼 한 2년 후쯤에 남들 다 까먹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해요. 뿅! 수고하셨고요.